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아모스 3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갖다 액션을 행하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다. 그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의 틀을 잠깐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패턴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 보여요. 특정한 패턴으로. 특정한 패턴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우리가 공부할 선지서가 있죠. 텍스트 선지서 11권. 이제 엘자까지 포함하면 12권이 되죠. 그 12권에 대한 이제 텍스트가 여기 11개 하부분에 걸쳐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해서 여기 텍스트 부분으로 되어 있고,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이제 워크북이다 이야기를 했고, 학계서가 이쪽에 있는 귀한 시대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엑서사이즈 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말라기나 노트다.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선지서들이 각각 시대에 어느 정도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보여지죠. 그러면 하나 재밌게 이제 볼 부분이 바로 지금 이제 보라색으로 표현된 미스바와 니느웨라고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 이 미스바는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7장에 이제 사무엘이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 되네요.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가장 높은 꼭대기 지역에 있는. 그리고 사통팔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전체의 교통 중심지가 되는 이 미스바 지역에서 대신한 부흥을 일으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우상을 축격을 하고 다 저 이제 신상들 없애버리고 신앙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사울이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신정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되기 바로 직전에 바로 미스바의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것이 왕정이 쭉 이제 몇백 년, 200년 쭉 진행이 되다가 분단 시대에 다시 요나에서 니느웨에 가서 두 번째 큰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신앙 운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8세기 중엽인데 약 한 BC 750년의 경우에요. 그러고 나서 30년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신정 나라에서 왕궁, 이제 왕정시대 왕이 있었다가 왕이 없어지는, 이제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신정시대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패턴이 바뀝니다. 그래서 신정에서 이제 왕, 더 이상 왕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유다의 멸망은 예견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죠. 132년 동안. 너희가 회개하면 그나마 유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은 단순히 멸망이라고, 국가의 멸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통치 체제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이제 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신정 시대에서 왕이 왔다가 다시 이 왕이 없어지는데, 왕이 없어지게 된 지 바로 30, 40년 전, 역시나 신앙 부흥 운동이 요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민족에 의해서 시범을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각성 운동이 있고 나서 한번 통치 스타일이 변경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에스라에 의해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 에스라가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또 예견이 되죠. 또 한번 하나님 나라의 통치 스타일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일으킨 것이 제대로 일으켜서 제대로 유지가 되었다면 통치 스타일이 안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사무엘이 미스바의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을 때도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무너졌어요. 무너지면서 통치 스타일이 신정에서 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왕국이 타락하면서 또 니느웨에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회개하면서 멍구했는데 하지 않음으로 해서 왕을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무너뜨리고 나서 포로 시대 때 70년 동안 뭘 했냐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디자인을 했습니다. 설계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율법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시다가 70년 동안 이 나라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만큼 어느 정도 준비를 일으키는 마지막 단계에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체제를 가지고 만약에 신앙 부흥 운동하는 것을 계속 성공 유지했더라면 아마 침묵시대도 없이 그대로 왔을지 몰라요. 그건 모르죠. 저는 이렇게 아 그렇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 것이. 그러나 역시 느헤미야 마지막에 보면 실패합니다. 실패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고 침묵시대로 들어가시는 새로운 통치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새로운 통치 스타일인 메시아가 오시는 통치 스타일로 갔다는 것이. 그래서 이 큰 고비가 지금 세 번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하신 분들 중에 아마 이게 트리플 A, 트리플 S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기억이 나시죠?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편인데, 제가 이게 제가 네 명을 공부하다가
느헤미야를 공부하다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게 뭐냐면, 도대체 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신가? 이것이 분명히 영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분들 설교를 하실 때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응용해서 영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시점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많은 15가지나 되는 리더십을 보여주셨을까? 라고 고민하다, 하여튼 뭐, 지난, 하여튼 다른 일 때문에 한 3, 4일 잠을 못 잤는데, 어제 마침 잘 잤어요. 6시간 정도.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 강의를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리뷰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내주셨어요. 그래서 지나간 이 알파벳하고 쭉 열거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해봤더니만, 우리가 선지서 처음 할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게 AAA입니다. 선지서에. 이 AAA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Accurate. Advanced, accurate, applied to me. 이제 기억이 나죠. 바로 이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그렇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advanced하고, 그 다음에 accurate하고, 그리고 뭐야, applied to me 해야 된다는. 이것이 우리가 선지서 처음 할 때, 선지서의 처음 부분에 했던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A triple, A three square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트리플 S가 나왔죠.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는 뭔가? Sovereign Lord, 절대적인 군주와 Selected People, 그리고 뭐예요? Salvation of Judgment. 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나왔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할 때. 그 다음 이사야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공부할 때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새 언약 형태가 예전에 있던 언약과는 다르다. 다른데 뭐가 달랐나? 돌판에 쓴 것은 이제는 마음에 썼다. Heart. 그 다음에 이것은 징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 hope를 준다 해서 H가 있었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이것은 이제는 새 언약은 우리가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His work. 그래서 바로 뭐예요? 그래서 Triple H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뭡니까? 헌법이죠. 통치 철학이래요. 헌법, 법률이 이렇게 새 언약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새롭게 디바인 하시고, 그 다음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트리플 A, S, H까지 공부를 했고, 저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또 트리플이 나왔습니다. 트리플 C였죠. 트리플 C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죄지은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백성들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커버넌트 언약이 나왔습니다. 그죠? 화평의 언약, 새 언약, 그리고 영원한 언약. 그래서 백성을 회복시켜주는 세 가지 언약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 에스겔서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가 공부할 바로 이 트리플 R이 나오는데, 트리플 R. 이 에스라에도 트리플 R이 나오고, 느헤미야에도 트리플 R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아, 느헤미야에게 믿으시고 주신 이유를 깨달았어요. 이걸 보고.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계획. 하나님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 왕정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왕정이 무너지고, 새롭게 포로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새롭게 정확하게 디파인 했습니다. Sovereign Lord와 Selected People.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Salvation Judgment.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메커니즘, 정확한 메커니즘을 하나님 나라에 구성요소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과거의 돌판의 세계들 뿐이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첫 번째가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 오늘 공부할 에스라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데, 특별히 나라의 회복이에요. 국토의 회복.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할 집,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국토죠.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거쳐 그 테리토리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라의 회복.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회복되는 순간이래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나라의 회복이요. 이 느헤미야는 뭐냐면, 느헤미야의 핵심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이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십 바로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그 전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성벽을, 느헤미야의 핵심 중에 하나가 성벽을 짓는 것이죠. 성벽은 뭐냐면, 에스겔서 42장에 봤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담을 치는데, 그 성전의 담을, 이 담이 뭡니까? 바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담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성전 지역, 예루살렘 지역을 구별하는 것. 즉, 거룩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거룩의 회복이 바로 예배요, 그
다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이 바로 이런 거를 이제 이 순간부터는 뭐냐면 새롭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나라 통치하는 철학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신정 리더십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왕에 의해서 이제는 새롭게 이 훈련을 거쳐서 느헤미야에 거쳐서 영적 리더십을 보여준 것은 이제는 영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치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섯 개의 트리플 알파벳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말이 되죠? 애쉬, 애쉬죠 애쉬.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에서 정말 제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컬렉션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앞으로 어떻게 통치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은 바로 이 에스라서. 에스라서는 바로 첫 번째 트리플 R인데 그 첫 번째 트리플 R을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까 그걸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제 대충 선지서들이 쭉 보이실 텐데 자, 이 에스라서를 보시게 되면 에스라서 읽으시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한 것인데 왜냐하면 시대에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왕들의 이름들이 왕들의 이름이 저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그리고 또 시대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좀 앞뒤가 막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에스라서 읽을 때는. 그런데 그것이 실제 섞여 있는 것은 아니고 4장만 그래요. 4장 때문에 이제 전체가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서 한번 우선은 에스라서를 보기 전에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왕들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이 바사 왕들인데 페르시아의 왕들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들. 여러분 귀에 많이 익은 왕이 이제 고레스죠. 고레스 지난번에 했던 왕.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될 왕 4명 있습니다. 고레스 중간에는 2명은 이제 뭐 잊어버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래. 다리오라는 이런 왕이 한 4명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다리오 1세, 2세, 3세 많기 때문에, 고레스의 그 외삼촌도 다리오겠죠. 그래서 어머니의 남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하수에르 왕, 아닥사스다 왕. 이 4명의 왕 이름은 외우고 있어요. 그래, 에스라스나 느헤미야스나 에서드스를 읽을 때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자, 고레스는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그 에스라스의 2장 2절에 드디어 이제 스룹바벨, 그러니까 세스바살 총독과 스룹바벨, 그 이 느헤미야는 선지자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동맹이인이에요. 고르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1차 귀환할 때 봐도 바로 이제 그 당시가 고레스 왕이었고, 그리고 에스라스 3장 8절을 보시면, 성전 착공을 했다가, 그 다음에 4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에스라서 4장이 문제인데, 이 바사 왕들의 표를 만든 이유가 바로 4장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고 되어 있죠.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게 언제인가는 바로 고레스 왕 때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그 1차 포로변이 돌아오고 나서 성전 착공식을 하고, 착공식을 얼마 있지 않다가 바로, 아마 같은 것 같아요. 바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제 중단이 된 이유는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그렇죠. 투서를 해가지고 왕한테. 그래서 이제 중단이 돼서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다 보면 4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보면 4장이 바로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제 그 약 한 15년 내지 어떤 분은 뭐 16년, 17년까지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고레스와 다리오 때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약 한 15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15년을 있다가 성전 중단으로 다시 착공이 되는데 에스라서 6장 8절에 가면 다시 이제 착공을 해요. 그런데 4장을 먼저 보시면 방금 본 성전 착공 중단 내용이 4장 4절 5절에 있고 바로 6절에 뭐가 나와요? 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한참 뒤에 6장보다 뒤에 있는 얘기가 바로 4장 4절 5절 6절 연달아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이제 6절에 나왔죠. 그래서 단 한 절인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5절과 6절 사이가 몇 년 차이에요? 5절과 6절 사이가 뭐 한 2mm 차이 나지만 책에서는 2mm 차이지만 약 한 5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한 절 차이가.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있죠. 그 다음에 6절에서 바로 7절로 오면 4장 7절로 오면 그게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돼요. 그래서 이 6절과 7절 사이의 차이는 거의 뭐 한 7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스가 어려운 이유가 4장 때문이에요. 4장의 4절부터 7절까지가 이 사이가 거의 100년 이상의 역사입니다. 3절, 4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라서 읽을 때는 4장은 건너뛰고 읽는 게 좋아요. 1, 2, 3 읽고 5, 6, 7, 8, 9시까지 마지막에 4장을 읽으시든지 처음에 읽으시면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그 4절부터 7절까지 한 100년 이상의 시간 계획이 있다는 거. 4절과 그죠? 5절, 6절, 7절까지. 그러니까 4절, 5절에서 5절, 6절 사이가 약 한 30, 40년. 그 다음에 6절과 7절 사이가 한 50, 60년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때 벌써 왕이 세 번 바뀐다는 거네. 고레스에서 아하수에로에서 아닥사스다. 이것만 머리에 넣고 계시면 읽었을 때 별로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아하수에로는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아하수에로는 누굽니까? 바로 에서더의 남편이죠. 그래서 에서더스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와 연관이 있다는 거. 결국은 에스라스의 4장에 연관된 것이 에서더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구별해서 중간중간에 넣어서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제 여기 표를 딱 보면 아 이렇게만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뭐 에스라 있다가 에스더 있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그냥 에스라서 쭉 읽고 에스더스 읽으면 되는데 이 에스더스가 바로 이제 이 에스라스의 4장 6절에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이야기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중간에 있는 에서더스를 읽으시면 그렇게 무리하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럴 이유는 없죠. 그냥 이야기 흐름하고는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아하수에로 왕이 에서더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는 두 가지 중요한 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 성경책에서 우리가 지금 에스라는 느헤미야서 통틀어서 조서를 두 번 줍니다. 조서를 칙령을 두 번 내린다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아닥사스다 왕이 처음에 스룹바벨 올 때는 누가 칙령을 줬습니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했죠.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과 3차 포로 귀환에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줍니다. 칙령을.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첫 번째 칙령에 의해서 누가 옵니까? 바로 에스라가 돌아오네요.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라서 7장에 있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 의해서는 한 445년경에 바로 느헤미야서에서 나옵니다. 이건 에스라서에 나오지 않고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두 번째 준 조서예요. 두 번째 측면에 의해서 바로 마지막 이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한다. 근데 이 포로로 가고 포로 귀환하는 데서는 학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네 번 포로로 잡혀갔다. 또 어떤 분은 여호야킨 때가 아니고 여호야킨이 잡혀갈 때가 1차 포로라고 한다. 그래서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최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서 52장 마지막에 보면 연도수가 전부 느부갓네살 왕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두 가지로 연혁이 표현이 다릅니다. 11개 때는 단독 왕을 기준으로 했고 예레미야는 자기 선왕과 아버지 왕과 자기가 왕이 중복됐을 때 황태자일 때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연수가 예레미야에서 길게 나와요. 예를 들면 15년이다. 그러면 11개에서는 5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개는 단독으로 하다 보면 11개의 연대기랑 지금 예레미야 연대기가 포로 잡혀간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영국 박물관에 있는 옛날 비석 비문 역사적인 사료 사료에 의거해서 지금 아까 11기가 그래도 비교적 그 영국 사료에 유사하게 되어 있다 해서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은 대부분 다 11기서를 기준으로 한 연대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조금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포로가 돌아오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칙령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전쟁 가서 잡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고레스에서 1차 아닥사스다 왕에서 2차 3차로 돌아왔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하시고 바사 왕들을 쭉 보시면 여기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에스라서 4장 7절에 보시면 에스라서 4장 7절이 중요하죠. 왜? 다니엘서 9장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다니엘서가 다니엘서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중근령이 내린 후에 몇 년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죠? 세대 반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예루살렘 중근령에 대한 기준이 바로 이 에스라서 4장 7절에 보면 이걸 근거로 해서 457년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보통 예루살렘 성벽을 중근한 것은 느헤미야라고 우리가 보통 이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에스라서를 읽다 보시면 아실 텐데 4장 7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미 성벽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4장 7절 한번 보세요. 4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브라데강 동쪽에 있는 총독이 아닥사스다마한테 고발하는 거죠. 예? 네가 보낸 지금 네가 지금 칙령을 줘서 보낸 너희 유대인들이 지금 와가지고 성벽에 대한 성곽에 대한 기초공사가 이미 끝났다.
기초공사 끝났고 이게 막 성곽을 짓고 있다 지금. 기초공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막 올리고 있다 벽을. 벽을 올리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벽을 올리면 옛날에 얘네들도 굉장히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에 강등으로 하나님을 믿고 굉장히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이 성벽이 완성되면 네가 지금 아닥사스라는 이방한테 충성을 안 할 것이라는 그런 고발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네가 조서를 줘서 보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뇌멜 아니에요. 그게 사장 7제 선거가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라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두 번 조서를 줬는데 첫 번째 먼저 준 사람이 에스라예요. 뇌멜한테 먼저 주지 않았대요. 에스라한테 주고 한참 있다가 거의 뭐 90년, 80년 있다가 느헤미야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시기에 말상으로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4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네가 보낸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성벽에 기초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에스라의 일행이다 이 말이에요. 에스라의 일행. 여기에 이제 근거하다 보니까 이 에스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라 7장 18절에 한번, 에스라 7장 18절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준 조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조서의 내용. 아닥사스다 왕이 7장이 바로 뭐라고 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준 조서의 내용이라고 했죠. 돌아올 때. 그 조서의 내용이 7장 18절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조서 막, 이때 에스라를 다시 예루살렘에 보낼 때도 은금을 막 주었다 이거예요. 은금을. 이미 성전을 지어졌죠. 성전은 이미 지어졌는데 은금을 왜 줬느냐. 은금을 주고는 한 얘기가 너희가 예배드릴 예물을 준비해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준비하고 은금이 남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바로 7장 18절 말씀처럼 너희 형제들에게 좋은 뜻대로 네 마음대로 그 돈을 쓰라라고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성전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서대로 그 은금으로 예물을 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어요. 하고 나서 남은 돈으로 그럼 뭘 합니까? 성벽 지어야 돼.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있고 지금 성전 허벌판이 때문에 이 시큐리티가 안 되고 있는데 남은 돈으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쓰라고 했으면 성벽을 지어도 되죠. 그래서 이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준 7장 18절에 있는 이 구절과 그 다음에 4장에 있는 4장 그 7절에 있는 아 4장 그 구절 저기 4장에 있는 그 기초공사 아까 고발한 그 6절에 있는 그 내용을 합쳐보면 에스라가 이미 성벽 건설을 시도했다 물론 중단되었지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중건령을 에스라가 돌아온 시기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느헤미야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에스라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루살렘 중건령은 또 다른 기준은 이 고레스 1차 포로기아 때 수룹바벨이 돌아올 때를 예루살렘 중건령으로 다니엘을 했을 때 적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냐면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적용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똑같이 칼빈이 이 수룹바벨이 돌아온 것을 다니엘서 9장을 주석을 하면서 거기다가 왜 이 예루살렘 중건령을 이 시점으로 보았을까? 한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한참.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해가 되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아, 이래서 이걸 이 1차 포로 536년을 예루살렘 중건령으로 다니엘서를 해석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고레스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바사 왕들과 서로 이제 지금 성경에 있는 토픽들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이 표를 보시고 한번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시면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보는데 역시나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고레스의 조서가 아까 나왔죠. 보면 고레스의 조서는 1장에 나와있고 아닥사스다의 조서는 7장에 나와있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에서 지금 돌아온 것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 그 갈대아 지역이구나, 갈대아 지역에서 부르시거나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한 역사 사건이나 이렇게 좀 우리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귀한 그리고 이제 성전은 거룩한 처소요. 바로 이사야서 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생추어리가 되어주신다는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다시 회복되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러한 일들이 나라의 회복에 대한 게 있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었죠. 그리고 에스겔서 4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백성들과의 만남, 어제 말씀하셨듯이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가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아라는 것,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올인트리저 스트레이트, 이사야서 56장 7절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내용이 이사야서 56장 스트레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6장 7절에요. 또 이 스테이트 외우라 하니까 567을 외웠는데 이걸 5장 67절로 외우면 안 되겠죠. 67절까지 가는 건 잘 없으니까 56장 7절입니다. 567. 만민이 기도하는 지라는 내용이 나와있죠. 옛날에 또 말. 그리고 또 하나의 R은 레볼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의 크게 세 가지 R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다는 것이고, 리턴이요. 그 다음에는 성전이 새롭게 지어진다는 리빌딩 되는, 리빌딩의 의미. 그 다음에 에스라의 개혁, 레볼루션, 10장에 나와있죠.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10장에 나오죠. 10장에 보면, 이제 이번 주에 읽으시면 이제 그 느끼실 텐데, 에스라가 눈물로 성전에서 기도하죠. 통곡하면서 비가 오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왜 그러느냐. 보니까 이제 뭐 제사장도 이방인들과 결혼했고, 왕객들과 이제 막 섞여있더라. 이방인 아내들이 너무 많더래. 그래서 이방인 아내들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울며 기도하니까 그냥 에스라는 기도만 했어요. 통곡하면서. 죄를 들수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했더니만 뭐야? 백성들이 자진했어요. 자기가 알아서 이건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내가 조항에서 그냥 커미티 만들어 조치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역사죠. 그래서 울며 기도했는데 옆에 있는 백성들의 리더들이 모여서 해서 결국 자기네들 자신에서 정부 아내들을 다 추방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벌써 아이가 나와서 아이가 다 컸는데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까지 아내와 자식들을 전부 다 내치는 아주 대종교개혁 부흥운동을 에스라서 10장에 나타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클라이막스가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10장 3절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렇게 맺어주신 게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죠. 그렇다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새롭게 자진해서 회개한 후에 우리가 우리 지금 그룹 속에 있는 모든 이방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바로 이게 바로 이 약속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비의 결과물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감동적이고 핵심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장 3절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회복이다. 이 에스라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술바벨. 술바벨 누굽니까? 바벨. 이렇게 듣는 바벨이 아니고.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졸리시죠? 스룹바벨이라고, 기출수단이에요. 스룹바벨이라고 얘기하니까. 자, 스룹바벨을 모르시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야, 스룹바벨 우리가 예전에 본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 이야기하고, 또 아까 중요한 고레스를 알고 넘어가야죠. 이 에스라서의 이제 1장에 나온 첫 번째 칙령을 준 사람이 고레스인데, 고레스를 보면 이 중근동에 관련된 나라가 여러 나라가 나오죠. 이 메데, 이 페르시아 바사의 왕이니까, 그 다음에 메데, 그 다음 메데가 있고, 또 저기 바벨론과 리디아, 네 개의 나라가 이 고레스가 출연하는데, 지난번에 관여된 나라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보면, 우선은 리디아 지역에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헤라클레스 후손이라고 이야기 전해진 게 전설입니다, 전설. 그래서 보면은, 그 기게스의 3대손 중에 알리아테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들과 딸, 크로이소스라는 아들과 공주가 있었다고 해요. 공주 이름은 어디 찾아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공주가 나와요. 이 공주를 워낙 뛰어다닌가 봐요. 그래서 이 알리아테스 아버지가 크로이소스 자기 아들이 집권을 잘할 수 있도록 공주를 내칩니다. 이게 그때는 이 리디아가 상당히 강한 나라였는데 어디로 내치냐면은 저기 먼 미디아 쪽으로 보냅니다. 공주를. 미디아 쪽으로 공주를 시집 보내서 누구에게? 아스티아게스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혼해서 또 똑같이 자기 아버지처럼 아들, 딸을 낳았어요. 아들, 딸을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다리우스 아들과 만다네라고 하는 딸을 낳았는데 역시나 이 만다네가 이 아스티아게스가 한날 꿈을 꾸는데 두 번 꿈을 꿨죠. 하여튼 두 번 꿨죠. 꿈 중에 첫 번째 꿈이 뭐였어요? 쉬를 했는데 쉬가 이게 노랗게 다 흔들었다. 네? 우리가 김유신 말고 김춘추 와이프가 이렇게 해서
슬라브를 전체 뭐야 그 스케일 잡아 이건 나라 전체 다 나라가 아니고 중근도 전부 다 뒤져봤다 노랗게 이렇게 그렸대 노란 지도를 그야말로 노란 지도를 그렸대 그러니까 했더니만 아 얘가 큰일 나겠구나 또 그래서 이 만단대를 누구에게 자기 속국이었던 페르시아 그때만 페르시아 조그만 나라였던 페르시아 속국인 캄비세스에게 시집을 보내죠 멀리 나라 밖으로 그래서 이 만단대가 캄비세스하고 결혼해서 이제 네,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군가는 고레스죠. 그래서 이제 이 아스티아기우스가, 아스티아기우스 왕이 자기 이제 비서실장, 하르파보스 대신한테 이 만다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나라로 불러온 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죽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하르파보스 대신이 아이를 낳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못 죽이고 땅에 묻으러 자기 집에 잠깐 들렀는데 자기 와이프가 마침내 뭐야? 아들을 낳았는데 사상을 하죠. 죽게 돼요. 그래서 그 고레스도 바꿔치기 하죠. 바꿔치기 하고 진짜 자기 아이 죽은 아이를 땅에 묻고 지났는데 이 고레스가 자라면서 10대가 되었을 때 계속 동네에 골목 왕노릇을 했죠. 골목대장이고 그래서 이제 막 군대 생활을 하다가 한번 얘는 이제 하인의 아들이었죠. 그 당시는 자기 이 하르파고스 하인의 아들로 입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인의 아들이 굉장히 군대에 높은 직에 있는 아들을 갖다가 그냥 묵사발을 만들었죠. 때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것이 그 도시에 큰 이슈가 돼서 이 소문이 나서 이 바로 아스티아게스 황제가 도대체 어떤 놈이 하인의 아들이 저렇게 군대 장군의 아들을 저렇게 때렸느냐 걔를 데리고 와봐 했는데 방에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지 엄마는 똑같이 생겼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불렀죠. 이 하르파고스 대신 어떻게 된 일이냐 물으니까 자기도 하인을 불러서 이야기하니까 다 들통이 나죠. 그래서 이것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만다네가 이 페르시아에 있다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메대로 와서 자기 아들 데리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뭐냐 이 아스티아게스 황제가 바로 자기 대신에 하르파고스 이 괘씸해가지고 이 사람의 아들을 죽여서 드려 자기 아들한테 먹이죠. 저녁 상에 이렇게 그냥 그릇에 집어넣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먹었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르파고스가 굉장히 분노하죠. 그 마음속에. 그 당시 왕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고레스가 자라면서 점점 군대를 양성하니까 하르파고스와 고레스가 협력해서 아스타게스를 칩니다. 그래서 결국 페르시아가 메대를 정복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 강성해지면서 메대.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서 계속 봤죠. 한쪽 어깨 올라가고, 곰이 한쪽 어깨 올라가고, 뭐야, 뿌리 한쪽이 길다. 그게 바로 뭐야, 나중에 자란 페르시아가 뿌리 더 크게 되었죠. 바로 이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더 크게 되어서 이 메대를 자기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를 정복하고 이기고, 바로 또 자기 외할아버지죠. 자기 어머니의 오빠, 크로이소스를 공격합니다. 크로이소스를 공격해서 역시나 리디아 지방도 고레스가 정복을 합니다. 이기죠. 그래서 이 크로이소스가 자기 엄마의 오빠가 자기의 군대 어드바이즈가 되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돌아온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제 직접 치고 올라가서 승리해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때 바로 바벨론을 침공하는 겁니다. 이때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벨사살 왕이 파티하고 있다가 고레스한테 넘어가죠. 이때가 바로 이제 약 BC 540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540년, 어떤 분은 539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역사적인 보통 정통 역사학자들은 54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BC. 그래서 540년이어서 그래서 뭐예요? 솔로몬 왕이 남북을 갈라진 때가 930년. 그래서 390년에 대한 비밀이 풀렸다고 이야기했죠. 390년, 540년에서 936년, 540년 하면 390년이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때는 뭐예요? 바벨론의 왕이 고레스가 아니었어요. 자기 바로 외삼촌인 다리우스를 한 2년 정도 친정을 하게 합니다. 같이 친구했기 때문에. 그 한 2년 있다 이때가 다리우스 왕이 약 60세가 넘었을 때. 그래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한 2, 3, 1, 2년 있다가 이제 다리우스가 그만두고 고레스가 정식으로 바벨론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뭐예요? 고레스 원년, 칙년이 발생하는 바로 지금 에스라서 1장의 얘기예요. 이때가. 그래서 그것이 바로 538년쯤에 칙령이 나왔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한 것은 540년이고 칙령이 발표된 것은 538년, 1년 후쯤이고 그리고 실제로 칙령이 발생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실제로 옮겨가는 데 역시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들을 모고 하느라고 1년. 그래서 한 536년경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기 위한 기초공사에 대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보면 바사왕들이 보면 536년쯤에 성전을 시작했다. 그리고 15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몇 년 만에 다 죽게 되어서 성전 완공이 언제 됩니까?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성전이 516년에 완공이 되는데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몇 년이라고 했죠?
586. 586 빼기 516 하면 몇 년이에요? 70년. 그래서 또 예레미야가 얘기했는데 70년이라고 무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죠. 분명히 이사야서 42장에 분명히 여기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텐데. 그게 왜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의 논리가 이래요. 자, 포로생활의 의미가 뭐냐? 사람이 잡혀가고 잡혀온 거냐? 풀려나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600년에 가서 500, 그게 36년에 돌아왔기 때문에 7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라고 하는 성전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성전이 파괴된 것을 그 나라의 멸망이라고 보자. 그리고 성전이 회복된 것을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보면,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회복된 데까지도 보니까 우연히 계산해 보니까 7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70년도 이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44장 28절 때문에.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분명히 고레스에 대한 신명을 거론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이사야가 고레스라의 신명을 거론하면서 이 고레스가 무슨 일을 할 거라고 그래요? 세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죠. 이는 내 목자라.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 줄 것이다. 바로 포로 해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봐야 된다. 여기에서 거꾸로 역사에서 70년이었는데 잡혀가는 것이, 그래서 BC 606년에 잡혀간 것이 처음에 다니엘 잡혀갔을 때가 1차 포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룹바벨 돌아왔을 때 고레스에 의해서 이때가 이제 맞추면 536년, 그래서 하면 70년, 이것이 정확한 거죠. 유사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하게 성전 파괴되고 다시 재건축된 걸 70년을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이한테는 참고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칼빈이 왜 그러면 이 고레스 칙령 때 돌아, 스룹바벨이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중건령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사야서 얘기 때문에.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이가 바로 뭐야? 이 고레스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준 것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중건이 시작됐다고 칼빈 선생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해석할 때, 이 예루살렘 중건령을, 이 바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이 돌아온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대 만을 계산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요. 뭐 이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죠. 어쨌든 이사야서에서 정확하게 이때가 예언할 때 이사야가 고레스에서 예루살렘이 중건되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 그때 사람들이 칙령을 받아 돌아왔기 때문에. 근데 성전만 지으면서 성벽을 혹시 치울 수도 있겠죠. 성전 지으라고 그랬다가 돌아와서 정말 성전만 짓겠어요. 내가 지금 쪽들이 쳐들어오는데 울타리부터 쳐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는 모르죠. 지난 주니까.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 그래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전부 다니엘서 9장을 해석하는데 나름대로 학자들이 근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이제 드디어 스룹바벨 얘기 나옵니다. 스룹바벨이 이제 이 포로 1차 기한에 돌아오는데, 이 스룹바벨이 누구에서? 이 여호야김의 손자죠. 여호야김의 손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를 멸망할 때 마지막은 요시아의 세 아들 요아스와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왕이 연달아 나왔는데 왜 유독이 다른 왕들은 다 죽었는데 여호야김은 약 3개월 동안 왕을 했지만 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살해되지 않고 이것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가에 대한 이유가 말해야겠죠. 왜? 이 여호야김이 여호야김의 장남이죠. 아들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유대민족의 가계를 장남을 통해서 연계를 시켜주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대를 끊지 않냐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일하게 요시아의 후손들 중에서 여호야김만 살아남아서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에 끌려갔다가 약 37년 후에 에빌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 다음부터 왕대접을 받죠. 왕대접을 받으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야? 스룹바벨이라 이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되어서 이 스룹바벨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승도에 서서, 사실은 승도는 아니죠. 아까 그 총독이 딴 사람이 있었죠. 있었지만 어쨌든 이 스룹바벨이 포로의 1차 때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임무를 띄고 돌아왔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어쨌든 유다 왕의 장남, 장손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그래서 어쨌든 기초공사를 놓았으니까, 스룹바벨이. 그래서 스룹바벨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금만 드릴게요. 자, 에스라스 회복의 틀인데, 이 회복의 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에스라스 10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다섯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다섯 가지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자, 1장부터 2, 3장까지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쭉 있고, 이 3장 2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에스라스 읽으면서 가장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됐던 구절인데, 3장 2절. 3장 2절을 먼저 읽고, 3장 2절에 보면, 이 수르바벨이 이제 1차 때 돌아온 사람들 명단조사, 호구조사를 다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모였죠. 일곱 제단은 바로 뭐예요? 이제 대속죄일이죠. 바로 마지막 7월달, 7월 15일이 이제 지금 초막절인 듯이. 이제 1년에 3번 모여야 되는데, 모여야 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다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모여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성전을 짓자라고 해서 기념예배, 착공예배를 드리죠. 착공예배를 드리면서 한 것이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모세의 율법들을 했어요. 이걸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짐작이 안 갑니다. 왜 모세의 율법들을 하나요? 에스겔이 새로운 성전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포로생활 70년 동안 에스겔이 초기에 그렇게 자기 몸을 바쳐가면서 헌신하면서 그때 예레미야가 세운 약을 이야기하고 그 예레미야가 세운 약한 것을 말로만 한 것을 기록으로만 한 것을 에스겔은 뭐냐? 몸으로 환상을 본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유심히 보고 전해라. 분명히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에스겔이 전했겠죠. 하나님께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예루살렘 민족에 다 전했고 장로들한테 다 전했을 텐데 그것이 불과 70년 만에 이제 에스겔이 없을 때 간지 한 50년 정도 됐겠죠. 5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옛날 돌판에 새겨놓은 율법들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게 이제 막 복음이죠. 이 에스라가 아니면 느헤미야가 아니면 스룹바벨이 나중에 에스라도 2차 복음에 돌아와서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세원약의 방법을 지내지 않고. 그러나 세원약의 방법을 보면 우리가 그 세원약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게 저거는 좀 영적인 하늘나라에서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원약을 주기는 주셨지만 그 새 언약을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뭐예요? 프랙티스 할 수 없는 시점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이.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예요?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가능해졌다.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의 상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속죄양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 에스겔이 보여주었던 새 언약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익스큐션 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스룹바벨이나 아니면 2차 때 에스라가 알고 있었겠죠. 세원약을. 근데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 시점에서는 예언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예언약에 의해서 계속 이 또한 3, 40년의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세원약에 의해서만 하나의 나라가 성공적으로 통치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역시 한번 이런 신앙 보호 운동이 반짝하다가 역시 이 통치 방법으로 안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그런 무너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새 언약에 의해서 지금 운용되는 이 메커니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을 때 좀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4장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이제 4장은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방해하는 건데 방해하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4장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모박을 하고 그 다음에 성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곽. 성곽을 짓는 것에 방해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4장에는. 4장은 역사적인 호렵력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해하는 일들에서 무엇을 방해했는가를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특별히 4장의 마지막 장 한번 읽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4장 24절이에요. 4장 23절과 24절이 마치 같은 일처럼 보이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4장 23절은 성전에 대한 얘기고 4장 24절은 성벽에 대한 얘기예요. 성전 공사가 2년까지 중단되었다. 24절이 바로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24절 이전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성벽,
성곽 중근에 대한 방해된 얘기가 쭉 나오다가 여다듬시 갑자기 24절에 성전이 다리오 이전 왕 때까지 중단되었다 하다 보니까 24절 이전에 있는 23절까지의 내용을 마치 성전 내용을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전 내용이 아닙니다. 23절까지는. 23절까지는 뭐예요? 17절에 쭉 나오고 23절까지는 이게 전부 뭐예요? 성곽. 성곽이 예스라가 성곽을 지으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적혀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24절은 이해. 이해라고 하는 게 23절을 받는 이해가 아니에요. 1절부터 지금까지 쫙 다 봤는데.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방해했고 또 고자질도 했고 그 다음에 성벽을 방해했다 이런 걸 했는데 이런 것처럼 성전 방해된 것이 다리오 2년 때까지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해가 23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대요. 23절까지는 성벽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그것만 좀 유의하시면 나머지는 에스라서 이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부분 4장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4장이 세 가지 세 왕들에서 약 100년에 걸친 내용이 4장 한 장이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들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 7장이 바로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는 실제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한 조서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 8장은 족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 돌아온 사람들 얘기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에 대한 얘기가 9장에 나오죠. 이 9장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계획에 대한 얘기. 그래서 아주 감동적인 회개하고 9장에서 에스라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진했어. 이런 걸 하고 결국 10장에서 자기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결단을 분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오늘날 이런 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서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제 성전의 회복이요. 또 계획. 그러니까 회복과 계획. 성전의 회복과 바로 이런 신앙 계획. 그래서 6장과 9절을 통틀어서 에스라서는 리카브리와 바로 레볼루션이다. 그래서 I가 I, I 플러스 R.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서를 회복에 들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에스라서를 쭉 한번 보시면서 이번 주에 에스라서는 10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읽으시고 느헤미야서도 같이 좀 읽으세요. 그래야 다음 주에 느헤미야서를 이야기할 때 좀 수월하셨습니다. 에스라서에는 이 포로 귀환의 의미가 뭔가 포로 귀환이라는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약의 틀에서 봤을 때 이 포로 귀환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구약의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에스라의 역할은 뭐였는가 에스라가 실제 돌아와서 뭐 에스라가 성전을 지은 것은 아니죠. 술바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에스라가 한 것은 신앙개혁운동이었는데 이 신앙개혁운동을 하면서 더불어서 어떻게 왜 에스라가 성곽을 성벽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 그것이 또 중단된 것 의미 이제 그런 걸 좀 묵상하시면서 이 에스라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